정태희님 파미세 신청을 해주셨고요. 많이는 아니지만 일단은 수익권이세요. 이분이 사신 가격이 5,600원입니다. 그리고 비중 10% 장기 1년 보고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는데 사실 파미셀은 예전에 파미셀 기억하시는 분들 아, 이 종목이 5,000원이나 됐어? 이렇게 5,000원 밖에 안 해? 가 맞겠네요. 왜냐면 25,000원까지 갔던 종목이 지금 반의 반토막입니다. 그때 코로나 때 한창 이 주가를 올리다가 최근 들어서 몇 년 계속 뒷걸음질만 치는 상황. 아마 우리 시청자님 바닥이라고 확신을 하시고 장기 매수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지금 약간의 수익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파미셀 장기 투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앵커님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시청자분께서 장기적인 그렇네요. 관점으로 접근한 게 아니고 예. 수익을 다 놓치신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매수 기회가 네. 이번 주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저가가 5,820원이거든요. 근데 매수가 5,600원이라는 거는 예. 최근 일주일에 매수하신 게 아니고 2, 3주 전에 매수하신 거죠. 2, 3주 전에 매수하셔가지고 수익권이 그쵸? 있었는데 수익을 많이 좀 반납한 상황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저는 파미셀을 좋아하는데 많이 좀 잊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코로나19 발생했을 때는 이 파미셀이 원료의약품을 만들거든요. 제약바이오에 들어가는 원료의약품을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원료의약품을 갖고 와가지고 가공해서 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파미셀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오는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 좀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파미셀이 바닥을 기어 다니다가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바이오 어떤 경쟁이 붙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반사 이익을 거둔 것 같아요. 그에 발맞춰서 이 파미셀 같은 경우 언론 플레이를 잘하는 거죠. 우리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보통 캐파나 증설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기준금리가 높을 때는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근데 파미셀 같은 경우는 연간 실적 기준으로 흑자를 유지를 하면서 일부 금액을 이제 유보금으로 잘 킵을 해놓은 거죠. 그러다가 일주일 전에 파미셀이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제2공장을 준공했다. 캐파 증설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와 있고 GMP 인증을 받았습니다. GMP 인증이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적합한 환경을 갖고 있다라고 인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기업은 향후 이 파미셀이 갖고 있는 원료 의약품 판매를 통해서 실적을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나 봅니다. 파미셀 전 종종 보고 있었는데 이제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는 퍼가 이제 업종 대비 좀 낮았거든요. 근데 주가가 부양되면서 퍼가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주가 하락함에 따라서 퍼를 다시 조정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파미셀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동향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보다는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이동평균선 사이에서 이 하방을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다. 설사 이탈하더라도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도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많이 약세를 보여줬지만 개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을 외국인 투자가들 잘 받아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금 수익을 놓친 것은 아쉽지만 반등이 나왔을 때는 안전하게 빠져나가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절가를 5,600원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6,500원, 2차 목표가는 7,000원 잡고서 안전하게 빠져나오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가격은 1년을 보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짧게 또 도달할 만한 여력이 있다고 보세요?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목표가는 한 2주나 한 달 안에는 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태희님 굳이 장기 투자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7,000원 정도까지 갔을 때 빠져나오지 못하신 거라면은 조만간 그 기회가 다시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놓치지 마시고 꼭 좀 빠져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뭐 수익은 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과 함께 목표가 6,200원, 7,000원 이렇게 해서 구간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